무슨 일이야? 안 믿을 거야. 여자가 고백했어? 그게 안 믿을 일이야? 뭔데? 욕쳐 먹었어. 자주 먹잖아, 정립도 하고. 중학생? 요새 애들이 크지? 응. 여중생? 아무 짓도 안 했어. 사건은 지하철에서 발생했지. 우범 지역이네. 여중생 3명이 앉아있었어. 난 서있었고. 김장판이야. 여중생이라고! 눈점을 흐리지 마. 나한테 말을 걸더군. 그렇지. 드디어 어? 당황을 했겠고. 뭐 여자들이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여중생이라고! 여중생이 남자는 아니지. 그만할까? 아니. 이제 재밌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말을 걸더군. 그래. 나한테 말을 걸었어. 확실해? 나밖에 없었어. 인정. 근데 요거 위험한데. 이상한 상상하지 마. 아저씨. 아저씨? 그래서 다음은? 건조한 말투였지. 아저씨, 그 신발 어디서 샀어요? 신발? 갑자기? 컨버스에서 샀다고 갑자기 대답했지. 컨버스 하나잖아. 또 붙더군. 흥미진진해. 이번엔 좀 삐딱했어. 그 신발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는데? 그 지금 궁금하니? Sorry. 그래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 친절하게 대답했지.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퓨신. 지가 사는 코치가 모른데? 퓨신. 뭐? 병신이라고 그랬다고? 냅다? 응. 냅다 병신이래. 그걸 가만히 놔뒀어? 그럼 어떡해? 욕하고 싸울까? 옆에서 다른 친구가 카메라 켜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조직적이야. 일사불란해. 일진? 일진이면 맞았겠지. 아, 하긴.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웃고 있더라고, 세 명이. 돌아버리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욕? 안 돼. 싸대기? 큰일 나. 멱살 잡아? 성추행. 내렸어. 현타가 시기 오더라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없어. 없지. 그럼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지하철? 여중생? 컨버스? 왜 남자들은 나한테 말을 안 걸지? 한참 잘못됐는데.